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이 샬롯의 거미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선생님 참 궁금합니다. 선생님 사실 이 책을 몇 번 도전을 했다가 이번에 완전히 다 읽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처음에 표지만을 보고서는 이 친구가 샬롯인 줄 알았어요. 이 여자친구가 샬롯이고 이 여자친구를 중심으로 그냥 뭐 동물들 간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 샬롯은 이 거미의 이름이 샬롯이에요.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 윌버라는 돼지와 샬롯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여러분한테 해줘야겠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선입견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거미를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실 거미는 이로운 거잖아요. 많은 그런 안 좋은 해충들을 잡아먹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동물이잖아요. 돼지도 좀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예전에 이제 영상을 보여준 게 있는데 돼지가 원래는 굉장히 깨끗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막 우리가 생각하는 돼지의 이미지는 더러운 곳에서 막 아무거나 막 먹고 지저분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돼지는 굉장히 청결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그냥 내가 모르게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게 쉽게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샬롯이 처음에 이 윌버를 구해준다고 했을 때도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어떻게 구해준다는 거지? 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 친구가 샬롯이 굉장히 똑똑한 거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윌버, 이 바보, 좀 약간 윌버는 좀 바보같이 나오잖아요. 순진한 바보 같은 이 윌버에게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러는 거지? 라는 생각을 선생님이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윌버도 조금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좀 염치가 없다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냥 샬롯이 도와준다는 그 한마디만 믿고서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징징거리는 것 같고 샬롯이 어떻게 해주겠지? 라는 생각이 계속 샬롯한테 어떻게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거야? 계속 샬롯한테 요구하는 것만 같고 그래서 선생님 둘 다 좀 좋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 친구들의 우정이 나타나더라고요. 결말은 선생님이 이제 막연히 이제 보는데 아 결국 샬롯은 죽게 되겠구나 이런 느낌 딱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샬롯은 결국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샬롯이 남긴 보물들이 있죠. 샬롯의 아주 굉장히 소중한 새끼들을 이제 이 윌버가 거두게 되는데 그 모습에서 아 이게 바로 우정이구나. 윌버가 그냥 무조건 샬롯의 의지만 하고 있었던 거는 아니구나. 윌버가 정말로 샬롯에게 고마워하고 있구나. 이거를 선생님이 느끼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 내가 정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동물들도 각자 굉장히 역할을 다 하더라고요. 이 늙은 양이 선생님 처음에는 뭐야 이 간섭쟁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늙은 양 역시 이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거위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좀 고약한 템플턴이라는 생쥐가 나오는데 그 친구도 성격은 좋지 않아요. 하지만 굉장히 큰 공헌을 하죠. 이 이야기 속에 각자의 역할들이 다양하게 녹아나는 게 정말 이 책의 매력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캐릭터들을 잘 살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신기하기도 했고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책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고학년 이상의 친구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선생님이 받아들이는 것과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늘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만이 갖고 있는 그런 창문이라고 하죠. 그런 창문의 시야를 점점점 좀
넓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은 책을 통해서 그 창문의 크기를 점점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요만큼의 지금 창문의 크기를 갖고 있을지언정 내가 좀 더 책을 많이 읽고 다른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경험을 하고 이러면서 내 창문의 크기가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창문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겠죠. 이 책은 친구와의 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린 왕자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린 왕자에서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우가 어린 왕자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 그거는 우리는 서로 길들여지지 않았다.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서로 익숙하지 않다. 서로 잘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누구보다도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 우정, 사랑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인간이 보기에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일 수도 있는 이 두 동물 간의 그런 아름답고 특별한 우정이 결국에는 이 윌버를 살리게 했고 여러분한테도 이런 특별한 우정을 맺을 수 있고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지금 여러분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친구,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여러분만의 특별한 관계를 한번 맺어봤으면 좋겠어요. 유진쌤의 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